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즌 아키텍트 세계 최악의 감옥 건설 라스트 미션.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즌 아키텍트는 이게 아마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는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다른 게임 넘어갑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게임 넘어가니 걱정하지 마시길 갑시다. 어제 그래서 어제는 이까지 했었죠. 이까지 해갖고 지금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생겼어. 그래서 교도소를 신축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여기 놔두고 이 뒤쪽이나 이 위에를 신축할 겁니다. 새롭게 이제 돈을 모아서 아니면 건너편 이 구역을 새로운 교도소가 이쪽에 올 예정이에요. 예, 어서오세요. 교도소 결말은 없어요. 폭동으로 이제 그 교도관이 전멸하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예, 뭐 그런 건 결말 따위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역 교도소 놔두고 이제 여기 확장해서 제2교도소 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야, 폭동 감사합니다. 자, 죽여! 일단 처음부터 인사 한번 하고, 처음부터 이 죄수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는군요. 인사 한번 하고 계속 갈게요. 그리고 이제 운동장은 이제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 운동장은 이제 자는 시간만 놔두고, 식사는 7시에서 8시, 9시, 그 다음에 11시에서 12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하고, 다음 작업 시간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간을 늘려. 됐어. 식사는 하루에 두 번? 식사 하루에 두 번? 그러면은, 식사를 12시에서 1시, 12시에서 1시까지, 2시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작업. 야, 최고인데, 여기. 자, 전부 작업 들어갈게요. 12시에서 2시까지. 됐어. 좋아. 잠 따위 재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 잠은 재워야 될, 잠은 좀 자야지, 그래. 잠은, 보자. 한 2시간만 자도, 그래. 식사하고, 1시간 주침. 됐어. 식사하고 1시간 주침. 그리고 이제, 올 작업, 돌릴게요. 강의 재조정 한번 하고, 오케이. 행동 교정 잡고, 그다음에 교육 강의 하고 있고, 테이저 운영 검사 사격 중 시작하고 있고, 종교 지침 걱정 안 해도 되고, 알콜 가석방은 아직까지 관심 없지. 가석방이라 뭐야? 지금 작업장 안전. 선생님 없음. 야들이 아까 죽였었지. 어제 문제가 좀 생겼었죠. 작업장에서 누가 죽였어. 우리의 건 뭐냐? 현장 관리자를 죽여버리더라고, 야들이. 웃기지도 않던데, 진짜. 그래서 지금 새로운 관리자가 올 때까지 좀 빈틈이 좀 있을 거예요. BMC다, 어서 오세요. 솔직히 있는 죄수들은 노숙자보단 잘 살죠. 밥 주지, 뭐 주지, 다 주잖아. 밥 주면 되죠. 뭘더 주면 돼. 밥을 충분히 줬기에 이렇게 막 굴려도 돼요. 자, 일단은 작업 나눠주고, 배치 분류. 보자, 음식 분류. 오역을 9명. 그 다음에 청소 연구관실 12명. 어우, 야, 일하고 있네. 우체실에서, 우체국이, 뭐냐. 여기서 일을 하고 있네요. 세탁실에서. 괜찮은데? 생각보다 일을 잘하고 있네. 다음에 자격시험, 기초 교육 강의. 기초 교육 강의도 좀 해야겠는데? 보자. 기초 교육 강의. 하다 말아, 지금. 됐고, 갑시다. 일단은 여기에는 상당수의 갱단들이 존재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갱단들이 존재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버텨봐야죠. 샤워 안 시키면 청소부들이 뒷골이 빠질 텐데. 작업 시간에 할일 없는 아들은 샤워도 하더라고요, 지들이. 할일 없는 아들이 지들이 이제 마음대로 샤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이래가 계속 돌리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내로 이제 슬슬 이제 수출품이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물건 더미 싹 다 팔아갖고 재정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무를 엄청 심어놔서 제법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심어놨기 때문에 제법 괜찮은 수입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물건, 직원, 자재, 방. 그리고 이제 웬만한 건 다 풀렸고, 이건 뭐지? 뭐야 이거? 더미? 더미 뭐야? 이게 뭐지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농구공 널반지에요? 농구공 아니야? 농구공에 그 사람 얼굴 그려져 있는 거? 그건 거 같은데? 그건 거 같네요. 그니까 사람이 외로우면은 막 저런 짓을 하잖아. 그건 거 같은데? 자, 놔두고 자, 신속하게 빨리 수출품을 다 팔아갖고 나의 돈을 두둑하게 만들어. 저의 돈을 아주 두둑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금이 이렇게 팔면은 얼마 정도 나올라나? 보자, 얼마 정도 나올라나? 한 5,000원까지 땡길 수 있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안 판 그 통나무가 많으니까 옮기면 제법 돈이 되겠는데? 됐고, 통나무도 있지. 보자, 통나무는 싹 다 팝시다. 여기 있는 통나무도 전부 다 팔아버릴게요. 없네? 여기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자, 수익이 이제 곧 몇 분 후에 이제 또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수익 해결됩니다. 수익이 해결되면은 이제 여기 이곳을 확장해서 또 이제 새로운 신식 교도소로 하죠. 보자, 목수 탁자를 지금 500원짜리 침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목수 그거 뭐냐 그 운영 강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물건을 해체, 일단은 물건을 해체하라고 명령을 내려놓을게요. 땅굴을, 오우씨, 나무 36,000원. 와,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야, 나무 산다고 36,000원을 써버리면 어떡해? 또 나무를 길러서 팔아야겠는데. 또 이거 뭐 대출을 받아야 되나? 이거 이러다가 대출을 받아야겠는데. 자, 됐고, 귤, 독방, 낮은 가석방, 100% 잘림. 진행 중. 목수 견습도 이거 해야 되네. 생산 시설. 번호판. 번호판이라. 일단 중급 목수. 일단은 뭐 땅굴 막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돈 들어오면 땅굴 막아야 됩니다. 이 빌어먹을 땅굴을 당장이라도 막지 않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53,000원. 아, 중요 마들을 받아야 되나? 중요 마들은 별로 안 받길 원했는데. 돈을 한 번에 벌기 위해서는 중요 마들도 좀 받아야겠다. 4분 정도 남았습니다. 4분 정도만 버티면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네요. 수면 시간을 줄이고 그냥 작업 시간 늘릴까? 수면 시간을 줄이고 작업 시간을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식사 시간을 늘릴까? 그러니까 한 시간이 있잖아요. 자기 그 감방으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때문에 끝나버려. 가다가 끝나. 그러면은 식사를 늘리자. 먹고 일하고 끝이야. 먹고 일하고. 오늘 작업하면 야들이 멘탈이 부서질 거예요 아마. 자,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하라. 보자, 작업이라. 일단 기다려 봅시다. 70명. 이제 곧 70명의 죄수들이 올 거예요. 3분 후에 70명의 죄수들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순찰 중. 식당을 이거 식당도 늘려야겠는데. 생각보다 이게 식당이 그렇게 크지 않아. 깽다. 너무 인도적인 그런가? 아, 그래도 우리한테 주머니를 불러주는 친구들인데 돈을 좀 주 좀 이런 거 좀 해주긴 해줘야지. 자, 깽. 현재 깽이 10명, 14명, 7명이네요. 생각보다 처음보다 깽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보자. 아, 실제 시간으로는 2분. 실제 시간 2분입니다. 2분. 게임수가 상당히 늘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좀 대드는 아들도 좀 늘었어요. 우편 가방 됐고 문이 파손됐네.
청소 연구실. 빨리 청소 시작해. 작업 중. 빨리 청소를 해. 애들이 청소를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청소 연구실을 좀 더 늘려갖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소 연구실을 늘리면은 굳이 다른 돈을 안 드리고도 깨끗해지잖아. 청소실, 청소 연구실 어딨노? 현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실내에다가 3 곱하기 3? 그러면은 여기를 전부 다 청소 연구실로 지정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죄수들을 배치를 해놔야겠어.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쓰레기도 있고. 청소 연구실 여기를 전부 청소 연구실로 쓰자고.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쓰겠습니다. 여기 복도를 좀 쓸게요. 자, 58초 56초 남았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이제 여기를 가둬버리고 여기를 바로 떼어버리고. 자, 40초 바로 떼울게요. 여기 땅굴, 전체적으로 땅굴 검사 한번 해보죠. 이거 땅굴은 저게 다네. 자, 22초 20초 남았습니다. 2초 후에는 땅굴 메워주고 다음 청소 연구실로 저걸 도배를 해버리자고. 그러면 좀 깨끗해질 거예요. 자, 8, 7, 6, 5, 4, 3, 2, 1, 땡! 그렇지! 야, 10, 저 시작하자마자 저 다 해버리면 어떡해? 작업 중. 현장 감독도, 연장 감독도, 다시 한번 고용해놓고. 그 다음에, 무장 교도관, 한 명, 교도관 세 명.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 교도소 있잖아요. 우리 교도소에 철조망을 한번 둘러야겠어. 철조망을 한번 둘러놔야겠어요. 그래야 뭔 일이 안 생기겠어. 철조망을 한번 둘러놓읍시다. 철조망을 한 바퀴 돌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바퀴 또 돌려놓고 철조망을 둘러놔야겠어. 이게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생각보다 많아서 좀 충격이었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나가는 거는 벽을 파괴해서 여기서 이제 직원들은 일로 나갈 수 있도록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철조망 여기를 싹 다 잠시만요. 내부정리, 물건 팔기, 물건 해체. 여기 뭐가 있는데? 물건 해체, 물건 판매 필요 없고. 이것 때문에 가는가? 아, 이것 때문에 가는구나. 오케이. 자, 철조망을 얹히고. 또 철조망 지금 못하는데 어디지? 여기 됐. 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어주고 됐어. 철조망을 대충 다 이었네요. 여기 하고 저 밑에도 철조망 하나 있었죠. 어디냐? 자, 여기. 그래, 자, 예약된 작업 취소 됐고 그 다음에 취소. 야, 여 뭐 방금 있네. 자, 여기를 쭉 해체를 하고 다시 이걸 이제 둘러놓으면은 이제 탈출할 지정 안된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외벽은 비싸. 외벽은 이게 좋긴 한데 너무 비싸요. 200원이나 해. 한 블록당 200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둘러놓으면은 와, 진짜 경이로운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한 줄 둘인데 만원 들어. 만원. 자, 경이로운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건 패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폭동이네. 아무래도 여기는 여기에 하나 벽을 좀 쳐주는게 좋겠지. 아, 벽 치지 말자. 그냥 하자. 벽을 치지 말고 보자. 청소연구실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청소 연구실로 그냥 바로 지정할게요. 이제부터 우리는 독구 확인 진짜 쉬울 거야. 눈앞에 독이 있다. 자, 됐고, 분류. 자, 교도소 놓여. 청소 연구실 여기 들어오면 활성화 되면은 저서 넣겠습니다. 청소 연구실. 땅굴 파요. 땅굴을 아, 연마들 또 땅굴 파네. 아니, 뭔 놈의 야들은 뭐 북한에서 왔습니까? 심심하면 땅굴을 파는데? 야들 봐. 야들 뭐 심심하면 땅굴을 파. 위험하고 훌륭한 놈들인데. 아니, 뭔 놈의 땅굴을 저렇게 파지? 이거 없네. 드십니까? 야들 뭐 숟가락만 있으면은 이 무쇠씨 교도소 벽을 막 뚫고 댕겨. 최고인데? 미친 거 아니야? 자, 직원문 설치. 직원문 설치. 밖으로 나가는 거는 여기뿐. 밖으로 나가는 건 여기뿐입니다. 배치됨? 야는 여기 왜 있는 거지? 보자. 아니, 야는 여기 왜 배치되어 있는 거야? 교도관? 배치됨? 저기 배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여기 있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가 저기 서 있네요. 자, 재교육 다시 한번 하고 현장 감독관 이제 다시 한번 하자고. 임부 이거 다시 수리 다 하고 이것도 해체 다 해. 해치 다 해가 이거 재배치 한번 하자. 그리고 이제 목수탁자. 목수탁자를 해서 침대를 만들어 팔아야겠어. 목수탁자를 만들어서 침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독방잼. 저기 네 놈만 잡아서 독방! 야들 벌써 집어넣어 놨어. 벌써 집어넣었어. 여기 있네요. 탈출을 시도하면은 24시간 동안 감방에 있어야 합니다. 왜 불만수가 이렇게 많아요? 불만이요? 당연하죠. 식사 이게 끝입니다. 예, 식사 작업 주침 따위 없어요. 우리는 안 재웁니다. 재울 필요가 없어서 재우지 않아요. 절대로 재우지 않습니다. 재워봐야 똑같으니까. 우리는 사람을 재우지 않아요. 여기를 왜 왔어? 불만 있으면 여기를 왜 왔어? 이곳은 지옥입니다. 폭동으로 돈 버는 뭐 그런 교도소예요. 없애주고 이제 슬슬 또 이제 7만원 모으면은 탈세도 연구 안 했지 우리. 아, 탈세 또 탈세도 준비합시다. 탈세 감옥형 또 탈세해야지. 탈세해갖고 세금 좀 깎아먹고. 자, 빨리 식사 준비해. 움직여. 빨리 자들 음식이 부족하다. 그래, 빨리 음식은 다 먹여야지. 싱크대 됐고. 자, 신속하게 더 빨리 조리기구. 자, 일단은 좀 아까 시켜놓은 치킨이 왔구만. 치킨을 좀 시켜 먹으면서 합시다. 일단은 밥은 밥은 제대로 먹어야 돼. 밥을 일으켜야 반란을 일으키지. 야들을 밥을 줘야지 반란을 일으키지. 그래서 우리는 교도소는 밥은 줍니다. 밥은 줘요. 밥심으로 싸우지. 밥심으로. 밥도 없는데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밥심은 무조건 제공합니다. 움직여라. 자, 신속하게 움직이고. 비엠님 방에 에어컨은 잘 계신가요? 죽으셨어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부분이 가셔갖고 지금 제 방이 정말 더워요. 어제 이제 굿했다가 좀 일어났었는데 오늘은 오늘 할 일은 이겁니다. 여기 확장을 해서 이제 제2교도소를 지을 거예요. 제1교도 이제 제1교도소가 한 425명 정도 주둔을 하니까
한 이 정도는 놔두고, 이겨둬서는 놔두고, 저기 지어야죠. 아, 절정 짓고 있네. 오케이, 폭동!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야, 폭동이 커진다. 폭동이 커진다. 이제 보내볼까? 자, 이제 우리가 왜 여기가 진압부대인지 가르쳐주지. 전교도반. 식당으로 모이는데 10분. 이제부터 한 몰아보자고. 폭동수가 이기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진압반이 이기는지. 식당으로 모이는데 10분. 교도소의 전 병력을 총동원한다. 이번엔 좀 큰 폭동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교도소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할 거예요. 자, 그리고 긴급사태니 폭동진압대. 이동개신! 자, 가자! 야, 폭동이 아주 훌륭해. 114명. 한번 이정도 폭동이 일어날 줄 알았지. 야, 쓰러! 어디까지 밀고 들어오실라고. 어차피 여기는 제일 상층이라서 나가려면은 한참 걸리실텐데. 못나간 이들은 폭동을 일으키든 뭐든 너희들은 이 안에서 다 죽을 것이다. 뭘 하든 너희들은 여기서 죽을거야. 진압! 야들 봐라! 총을 들고 덤비네? 진압 끝! 무장경비 도착하자마자 진압이 끝나네? 뭔가 반성입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만. 전부 운동장으로 이동! 너희들의, 더 이상 너희들에 대한 자비란 없다. 야, 무슨 우리 교도관 엄청 죽었네. 전부 그러네. 이번에 좀 큰 폭동이었어. 와, 일어난 적 없는 큰 폭동이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무장 교도관들. 해제. 우리는 입구만 지키면 돼. 어차피 이 안에 뭐 폭탄이 터지든 뭔 불이 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입구만 지키면 돼. 일단 입구를 절대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전부 다 운동장으로 다 끄집어내고 우린 입구를 지키자고. 우리는 군 기지급의 음? 경비를 자랑한다. 야, 다시 운동장으로 다 때려 넣어야 돼? 이것도 일인데. 야, 382명. 이제 슬슬 일. 아, 400명 넘어가니까 제압이 잘 안 되네. 우리 족 피해자도 수가 상당하네요. 많이 죽었어. 이번에 많이 죽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하고 보자. 무장교도관 2명 죽었었고, 그 다음에 교도관 작은 부죠. 돈이 없네. 돈이 좀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는데. 돈이 좀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야, 오늘만 73명이 죽었어. 오늘은 끔찍한 날이다. 일단은 거의 다 뒤졌네요. 거의 다 뒤졌고, 폭동 지모자들은 벌써 독방에 다 집어넣었고, 뭐 거의 다 죽었지만 이제 여기를 뒤져야 되네요. 와, 여도 심각하네. 항상 여기서 여기가 핫플레스야. 항상 여기가 핫플레스. 여기가 핫플레스. 와, 폭동의 날, 폭동의 날. 무장교도관 6명이면 여기 있는 아들 다 제압이 가능해요. 어차피 여기는 야들이 너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제압하는 건 무장교도관들이 지금 덜퍼갖고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뚫는건 기본이에요. 자들이 뭔 난리를 쳐도 여기 못 뚫습니다. 이제 야들이 진짜 총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무장교도관 6이면 충분히 제압해요. 야, 어떻게 식당에서 어? 폭동을 일으키냐? 응? 이런 쓰그놈들. 열쇠수가 32개. 그리고 경찰봉도 32개. 산탄총은 기본이요. 테이저만 11개. 와,
네, 뭐 거의 다 이제 검사 끝난 것 같은데 거의 다 뒤졌네요. 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야, 총 봐! 이게 심지어 죄수들도 총을 들고 싸웠어요. 어, 서로 싸웠어. 총 들고 막. 어, 무장교도관에 엄청 지키고 있네요. 여기가 이제 폭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제 무장교도관을 엄청 배치해놨어요. 아, 총 진짜 어마어마하게 쏴댔어. 와. 어, 방금 어, 150명이 참여한 폭동 때문에 그러니까 개판이네요. 죽은 사람 수가 장난 아니에요. 그냥 끝판이에요. 끝판. 대규모 혼란 상태였어. 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어, 견, 지금 보여주는 곳이 지금, 어, 영안, 어, 시체 안치대. 어, 영안실입니다. 많이 죽었어요. 진짜 많이 죽었어요. 경찰이 22명 죽었고, 무장경비가 2명, 어, 죄수가 한 70명 죽었어요. 80명 정도. 70, 80명. 거의 다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야, 교도소가 진짜 한번 어, 지옥이 한번 됐었다. 어, 무장경비 무장교도관이 다 뛰어나가는 사태가 한번 발 한번 일어났었어요. 야들이 다 뛰어나갔었어 진압을 하려고. 죽은 사람은 못 살립니다. 자, 점검 끝났고 어, 이제부터 무장교도관은 어, 본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보자, 무장교도관 순찰. 자, 순찰을 쭉. 야, 교도소, 이 큰 교도소를 야들이 다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도소가 규모인 만큼 어, 좀 커버를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 사격 허가를 해놔야 돼. 아니면은 죽는 건 우리 쪽이 될 수도 있어. 자, 좀 단단하게 어, 많이 좀 배치해놓고 무장교도관을 이따가 좀 더 늘려야겠다. 어, 좀 부족하네. 보자, 지금 부족한 무장교도관이 몇 명이지? 3명인가? 어, 3명만 더 늘리면 되나? 일단 여기는 큰 문제 없을 거고, 설마 여기가 뚫리겠어? 여기는 절대로 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없고, 여기가 우리 교도소 출구입니다. 어, 바깥쪽에서 이제 교도관 3명이 배치되어 있고, 식당에는 교도관을 좀 많이 배치해놔야겠는데? 적어도 10명. 12명 배치해놓자. 어, 적어도 한 12명을 배치해놓자고. 야, 이거 생각보다 여기 위험하네. 무장교도관. 여도 배치해놔야겠다. 여도 뭐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자, 됐고 무장교도관이 하나 둘 셋 다섯 명. 아, 다섯 명? 여섯, 일곱, 여덟 명 필요하네.
8명 더 고용해놓읍시다. 8명, 총 10명 고용해놓자 그냥. 교도관 그리고 100명 다시 채워놓고. 자, 다시 돌립시다. 오늘도 우리 교도소는 돌아갑니다. 걔를 걔다 풀어놓을까? 여기는 걔를 푸는 걸로 됐어. 부상자는 치료 가능합니다. 지금 죄도가 밖에서 놀고 있다고? 어디? 아 야들, 야들. 아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습니다. 야들 어떻게 나갔대? 야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아 어떻게 나간게요? 자, 야 방금 총 있었지 않나? 야 방금 총 꺼낸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교도소야, 교도소. 여기까지는 교도소입니다. 아 철조망이 다 쳐져있어요. 뭐 뭐야 근데? 자들이 도대체 뭔진 저도 모르겠거든요 지금. 어디로 나간 거야? 됐어. 자 따놓고 오케이 교도관들이 인솔하네. 데리고 가, 데리고 가. 야 또 뭐야? 데리고 가서 요 뭐냐 운동장으로 던져놓고. 오늘 또 운동장은 그냥 와 해처리 해처리. 오늘 또 역시나 감옥 해처리야. 어허 땅굴 팠다고. 시체는 이게 좀 기다리면은 영안실에서 와서 치웁니다.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현재 땅굴 없음. 14,000원 들어왔고 최고 보안 21분 남았네요. 보자. 수출품 900원. 아, 야 나무 이제 돈 좀 벌린다. 그럼 여기 압출기를 4개 설치하고 자 됐나? 자 됐고 여기에 배치해놓고 다음 여기 교육 돌아 교육을 돌리고 오둔방 예약템. 약은 뭐 필요하지? 여기 교실이 충분하지 않나? 에 장비 없음. 장비는 넣으면 되고 주방 위생 됐고. 아, 지금 이게 없구나. 일단은 식사는 필요 없고 식사는 불필요해. 식사는 한 2시간? 2시간만 하면 되고. 그리고 싹 다 작업. 자, 쥐침 없이 돌릴게요. 숙면? 그니까 숙면을 땅굴 파는 죄수가 이때 자는 시간에 땅을 판단 말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됐어. 장비 없음 기다리면 돼. 예 어서오세요. 여우 정보부 휴가인 줄. 휴가짐. 아, 정보부가 요즘 할 일이 없어. 왜냐면은 뭐 딱히 이번에 요즘에 추가로 나오는 게임이었거든요. 그래 정보부 단장이 하더라고. 요즘 뭐 소개할 만한 게임이 딱히 안 보인다고. 그래서 휴가가 되어 있죠. 교도가 늘리고
작업 부족? 오케이. 작업할 때도 땅굴 파요? 아, 그래. 잡아야겠네. 뭐 어떻게든 잡아야 되네. 이래되든 저래되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청소부 옮기고. 아직까지 일할 게 천이다. 다섯 개, 여섯 개. 작업장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주방! 주방은 아직 쓸 일이 없네. 야야, 청소한다. 좋은데? 자, 작업시간 보자. 364명의 죄수들은 제압되었습니다. 불만은 있지만 무서워서 일으키지 않네요. 5명의 무장 진압대, 폭동 진압대가 출동 중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죽어 있는데? 아, 죽어 있어도 이게 포함되는구나. 다 죽어도 저래 되네. 갑시다. 아. 현재 휴게실 문제 없고, 사격 허가 나 있는 상태고, 정보부는 이제 제가 해야 될 게임이나, 뭐 그런 걸, 닥치는 대로 모으는 집단입니다. 그냥 절 위해서, 저 한 명을 위해서 리뷰를 쓰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시체는 이건 충분해. 만들어라. 다 시체야. 자, 그리고 장고 재교육비용 나갔고, 나무 2200원 나갔고. 나무도 이걸 무시 못하겠단 말이야. 난 정 안되면은 또 한번 물갈이 해야지 뭐. 또 폭동의 밤을 열어갖고 또 한번 물갈이 해야죠. 근데 야들 석방은 안하나? 아직까지 야들 석방된 걸 본 적이 없네. 야들 집에 안 가? 복역. 야들 집, 왜 석방이 안 되지? 아직까지, 게임 한 지 지금 2일째인데, 석방된 아들을 본 적이 없어. 가석방 50%. 적자는 곧 해결돼요. 지금 나무 때문에 그래요. 나무 심는다고. 뒤쪽이 지금 이번에 나무 심는다고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자. 테이저. 테이저 또 한다고 돈을 좀 썼네. 전기의자. 전기의자도 문제 없고. 사형수가 하나. 사형수도 한번 와줘야지 이제. 또 사형도 한번 시켜보는데. 사형수만 오네요. 우리 교도소 뭐 사형수는 뭐 필요가 없나? 자체 사형이 있으니까. 무지심잼. 방금 교도관이 또 죽은 것 같은데. 변호사. 변호사도 있나? 와, 변호사하고 우리가 이제 쎄쎄쎄 해야 되나? 알콜. 가석방 청문회. 좋아. 얼마든지 허락해주지. 그래, 집에 가야지. 가석방 딱 해가 이제 집에 가야지, 아들. 언제까지 여기 지옥 같은 데 있길래? 가석방을 해서 이제 좀 애들을 보냅시다. 집으로 좀 보내자고. 교도소에 사람이 너무 많아. 순찰중 무장교도관. 얘 또 오시나? 생각보다 근데 애들 종교에 관심이 많다? 종교 그거 이거 하면 초코파이 주나? 그래도 가는 건가? 초코파이 때문에 가는 걸 수도 있어. 식당도 뭐 큰 문제는 없고. 바깥쪽 무장경비대. 이상 없음.
그러니까 차량이 좀 덜 돌아서 좀 그렇지만. 야, 통나무 봐. 팔아야 돼, 이거. 선반 교육 해갖고 통나무를 팔아놓은 게 있겠는데. 자, 현재 사건 독방 12명 들어갔고요. 75명이 됩니다. 독방을 늘려야 되네요. 현재 보자. 독방을 76명이 독방을 대기하고 있대요. 독방을 늘립시다. 늘리는 건 간단해. 그냥 여기 늘리면 돼. 두 칸 늘려갖고 감옥 집어넣어보지 뭐 그냥. 얼마더라? 끝인가? 6,000원? 6,470원. 오케이. 변호사 면회 와갖고 하면은 이제 또 석방 얘기 나오거든요? 오케이. 가석방실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가석방 변호사하고 가석방 관리자, 그리고 이제 죄수. 야는 이제 한 9년? 아, 9개월만 더 복역하면 집에 가네? 얼마 안 남았어. 오, 야, 가석방. 아, 가석방 됐네요. 11명의 죄수가 가석방됨. 1명의 죄수가 고석방됨. 오. 야, 가석방 이거 위원회 놔두니까 생각보다, 어? 짭짤한데? 이제 나가면서 난 돈 줄 거 아니야. 어, 초범. 이건 잡범, 잡범. 어,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큰형님 어디 계시노? 여기, 우리 큰형님이 계셔. 자, 큰형님 어디 계십니까? 전설, 전설. 여기 계시네. 어? 149년을 복역하셔야 돼. 야, 전설이지. 어, 이분은 일단은 오늘 집에 못 가요. 어, 여기 교도소에서 제일 형기가 높은 사람일걸요, 아가? 어, 149년을 썩어야 돼. 히, 지옥 같은 곳에서. 자, 그러면은, 보자. 가석방 기준을 조금 더 땡기자. 한 10%.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다고? 전설이 한 명 더 있다고? 난 죽었어. 밀고자 전 법집행관이고. 전설이 또 있다고? 전설이 두 명이나 있어? 하나밖에 없어. 어, 전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자밖에 없는 곳에서 149년을 썩어야 돼요. 어, 썩으시면 됩니다. 현재 397명의 죄수들이 복역 중. 아따. 아따, 한참 남았네. 한참 남았어. 자, 일단은 초어머니야 은행 잔고도 슬슬 복구하고 있고. 남자밖에 없는데서 한 149년 한 썩어봐. 어, 기분이 어떨까? 보자. 여우도 좀 그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벽돌병. 잠시만요. 어, 계획을 좀 짤게요. 이렇게 이걸 쫙 하면은, 어, 이게 전부 독방. 어, 독방을 넣어서 여기까지, 어, 때려 놓자고. 어, 지금 독방에 넣을 사람이 61명이 되기 중이야. 성적 취향이 바뀌지 않을까 그럴 수도. 아니면은 149년 동안, 어, 메테오를 던질 수도 있어. 어, 대마도사가 돼갖고, 어,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죄수 다 먹이는데 얼마나 걸려? 죄수 다 먹이는데 한 시간 걸리나? 두 시간이 충분하겠지? 또 누가 덤벼네. 자, 어, 죄수들이 끝없이 들어옵니다. 진짜 끝없이 들어오네. 일단 대충 불러 넣어놓고. 현재 심사 53% 완료.
식사를 한 3시간 정도. 우리 돈 벌어야지. 야, 바글바글하, 바글바글해. 그냥 빨리 식사 끝내. 아, 우리 요리사들 바빠. 보자. CCTV 모니터를 하나 설치하고 교도소에 CCTV를 하나 달라는데. 귀찮은데. 일단은 이거 해체하고 여기를 보안실로 만들자. 보안실. 보안실로 일단 던져놓고. 일단 해체해 던져놔. 파일 수납하고 뭐 그런 것들. 자, 보자. 여기서 사무실, 사무실. 하고 사무실 책상하고 의자 그리고 파일 수납함까지 CCTV 모니터하고 CCTV를 다 합시다. 그리고 좀 어두우니까 조명도 좀 달자고. 움직여. 시신도 그때 전설 연결해야 돼요. 아, 그래요? 이래야 연결 딱 해주면 되지. 보안실. 여긴 보안실입니다. 직원 문을 달아놓자. 오, CCTV 작동하네. 이게 CCTV가 몇 개까지 지원이 되지? 몇 개까지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의사. 아, 전선 다 연결해야 돼. 8개에요. 보자. 이게 실상 8개가 안 되고 있어. 아직까지. 정식 버전이 아니기에. 연결. 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니터 한 개당 이거 하나밖에 안 돼. 이거 하나밖에 안 돼요. 전선은 의미가 없어. 전선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면 전선 없거든. 여기 심지어 전선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전선 달려. 여기 전선 없어요. 근데 작동됩니다. 작동돼요. 여기는 심지어 전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돼요. 어? 아! 천재인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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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아,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로 연결을 해야 되네. 맞아, 맞아, 맞아. 모니터로 연결을 해야 돼. 자, 모니터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걸로 알려줬고요. 야, 전선은 무슨 개뿔? 모니터구만. 모니터가 정답이었어. 자, 카메라를 여기 정중앙에 달아놓고. 아니다, 옆으로 3개 4개 5개 5개 일단 달아놓고 모니터부로 끌어갖고 이거 해야되네. 모니터로 연결을 눌러갖고 달아줘야되네. 녹방도 CCTV로 다 잡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뭐 설치해놓을게요. 다 건설됐나?
그러니까 여기 CCTV 안 달았지. 여기 CCTV 달리면은 이제 연결할게요. 와, 36,000원 돌았다. 뭐 이제 궁극적인 모습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네. 궁극적으로 좀 올바른 모습이 이제 갖춰지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됐고. 여덟 개 됐고. 여덟 개 됐고. 16개로 일단 관리를 좀 할까? 보자, 16개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그리고 교실 두 개 패스하고, 여기, 여덟 개. 내려놓으면 되겠다. 아, 내려놓읍시다. 도청장실은 그러니까 여기 이거. 이것 때문에 있어요, 이거. 전화부스에서 전화를 뭘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도청 장치가 있는 거예요. 도청 말 그대로 그냥 도청하는 거야. 모든 죄수 먹이기. 굳이 지금 먹일 필요가 있나? 야, 따로 식사 시간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개의 조통장치! 도청장치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에 일곱, 여덟. 기다립시다. CCTV가, 오우, 야, 연결됐어. 오, 여기서 5만원 생겼네요. 이제 또 탈세 한번 해볼까? 탈세 시작. 이 교도관이 제일 나쁜 놈들이야. 일곱. 다음. 여덟 번째, 그 뭐냐, 그거 어떻게 됐냐, 이거? 인부들이 바쁜가? 뭘 들고 옮기는 거지? 아, 나무. 야, 나무 진짜 엄청나게 뽑아내네. 와. 야, 나무가 엄청난데, 이제. 어? 돈이 진짜 장난 아니게 벌리는구나, 나무가. 좋네요. 이제 8만원 모으면은 제2의 교도소, 이제 똑바로 된 착한 교도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